안녕하세요. 웨인 구단의 김 단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너클볼 투수 팀 웨이크필드 R.A. 디키는 커리어가 끝날 위기의 순간에서 잡은 너클볼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위대한 너클볼 투수로 멋진 커리어를 쌓아나갔고 많은 야구 팬들은 그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스토리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너클볼 투수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한 선배 너클볼러가 있었으니 바로 너클볼 하나로 통산 300승을 달성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너클볼 투수 필 니크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니크로는 48세까지 너클볼 하나로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며 무려 24년 동안 318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남겼고 은퇴 후에는 후배 너클볼러들에게 모든 노하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너클볼러의 대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백발을 휘날리며 너클볼 하나로 60, 70, 80년대 최고의 투수로 활약했던 필 니크로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939년 4월 1일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필립 헨리 니크로는 보통 선수 생활 도중 너클볼을 익히는 것과 달리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너클볼을 전수받았을 정도로 너클볼은 필 니크로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함께 너클볼을 배웠던 그의 동생 조 니크로 역시 훗날 뛰어난 너클볼 투수로 남았고 그의 너클볼을 받아준 동네 친구는 미래의 프로 농구 선수로 성공하였는데 바로 보스턴 셀틱스 전설로 기억되는 존 하블리첵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브릿지포트 고교 시절 필 니크로는 4년 동안 17승 1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남겼는데 그에게 유일한 1패를 안긴 1점 홈런의 주인공은 훗날 1960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월드시리즈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 되는 피치 버그의 빌 마제로스키였습니다. 이런 그를 애틀란타의 전신인 미러키 브레이브스가 월 $250 하루 식비 $2를 주는 조건으로 필 니크로와 계약을 맺는데 합의를 하면서 그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에서 전설의 너클볼러라는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59년 프로 첫 해 그의 투구에 실망한 구단은 어느 날 그를 사무실로 불러 방출 통보를 내렸고 이 소식을 들은 필 니크로는 다시 아버지를 따라 탄광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단으로부터 마지막 기회를 받은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너클볼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이너리그에서 4년간 준수한 성적을 남긴 그는 군 복무 후 그라운드에 복귀한 1964년 개막전 명단에 오르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기회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67년 그러니까 20살 데뷔 이후 무려 7년이 지난 28살이 되었던 해였습니다. 자신의 너클볼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포수가 없었음에도 그에게 너클볼은 그가 믿는 전부였고 결국 67시즌 28살의 필 니크로는 이 시즌에 팀 관계자들과 팬들을 놀라게 했으니 시즌 11승 9패 그리고 리그 최고인 평균자책점 1.87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후 그의 너클볼은 매 시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68시즌 14승 12패 평균자책점 2.59를 남긴 그는 69시즌 23승 13패 평균자책점 2.56을 기록하며 20승 너클볼러라는 대위업을 달성한 이에 필 니크로는 사이영 투표 2위 그리고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약체 브레이브스의 빈약한 타선 지원에 뛰어난 평균 자책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패배를 감내해야 했지만 매 시즌 280이닝 가까이를 소화하며 한결같이 브레이브스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973년 8월 5일 필 니크로는 파드리스를 상대로 정교한 컨트롤과 구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대기록인 노히트 노런을 너클볼로 달성하였으며 77년부터 79년까지 40살을 넘긴 그는 시즌 평균 19승 평균 자책점 3.43 그리고 평균 336이닝이라는 믿기 어려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82시즌 43살의 그는 브레이브스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69시즌 이후 최초 팀의 지구 우승을 이끌었고 그가 이에 남긴 성적 시즌 17승 4패 그리고 리그 1위에 해당하는 승률 8할 1푼이라는 성적은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83시즌 당시 브레이브스의 신인 감독이었던 조 토레는 팀의 성적 부진으로 자신의 거처가 불명확해지자 브레이브스의 차기 감독 후보이기도 했던 그를 시즌 11승 10패
평균 자책점 3.97이라는 준수한 성적에도 많은 나이를 문제 삼아 양키스로 트레이드 시켰고, 그렇게 20년간 브레이브스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필 리크로는 허무하게 유니폼을 벗어야 했습니다. 리그를 옮겨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그였지만 그의 너클볼에 적응 따윈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크로는 84시즌 45살의 나이로 16승 8패, 평균 자책점 3.09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남겼는데, 반면 브레이브스는 5할의 승률도 넘지 못한 초라한 시즌으로 마무리하였고, 시즌 후 조토레 감독은 결국 경질이 됩니다. 1985년 10월 6일 필 리크로는 토론토를 상대로 대투수의 상징인 통산 300승을 달성하였는데, 그의 300승 경기에는 전설적인 일화가 많았으니 경기 전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병 간호를 위해 300승을 미루고 시즌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가 필 리크로에게 자신의 병 간호보다 300승에 도전하길 요청했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는 마운드에 올랐는데, 그는 9회 말 투어까지 자신의 전부인 너클볼을 단 한 구도 던지지 않고 타자들을 상대했고, 마지막 타자 제프 버로우스가 타석에 서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주무기인 너클볼을 던졌는데, 결국 그가 버로우스를 3구 3진으로 잡아내며 팀의 8대 0 승리를 이끌면서 필 니크로는 역사상 18번째에 해당하는 통산 300승을 완봉승으로 달성하는 전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키스는 2회 16승을 거둔 그를 또다시 많은 나이를 이유로 방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는 은퇴 대신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나갔고, 인디언스 유니폼을 입은 86시즌 필 리크로는 47세의 나이로 11승 11패, 평균 자책점 4.32, 그리고 87시즌 인디언스와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7승 11패, 평균 자책점 5.89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필 리크로는 지금이 그만둘 때라고 생각하고 정들었던 마운드에서 내려와 현역 은퇴를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은퇴 소식을 들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필 리크로에게 1달러 1일 계약을 선사하며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 그를 선발 등판시켰는데, 그렇게 필 리크로는 24년 전 자신이 첫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올랐을 때처럼 브레이브스 유니폼을 입고 홈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자신이 꿈꾸었던 모습대로 그라운드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 리크로는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3이닝 5실점으로 난타를 당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난 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기에서 수없이 난타를 당해왔기에 무너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브레이브스의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는 것이다. 필 리크로가 24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남긴 성적은 318승 274패, 평균 자책점 3.35, 5404이닝, 3342 탈삼진 올스타 5회, 골드글러브 5회였습니다. 1920년 이후 필 리크로보다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는 없었으며, 그가 40세 이후 기록한 121승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불멸의 기록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멸의 투수인 필 리크로에게 명예의 전당은 그에게 다섯 번의 도전 끝에 겨우 입성을 시켜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였는데, 이처럼 필 리크로는 선수 생활할 때부터 은퇴하고 나서도 너클볼러라는 편견에 계속해서 맞서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빛과도 같은 인성을 지닌 선수였습니다. 경기장 안팎으로 선행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는 루게릭상,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을 받기도 한 그는 은퇴 후에도 팀 웨이크필드 RA 디키를 비롯해서 편견 없이 수많은 너클볼 투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비춰주었던 등대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7일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는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암투병 끝에 침대에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후배 너클볼 투수들은 물론 그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야구팬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너클볼 하나만을 믿고 모든 편견과 싸워온 너클볼의 아버지 필 니크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외인구단의 김단장이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